자, 이번 시간에는 보안과 관련된 쿠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건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쿠키는 약간 보안적으로 좀 취약해요. 한번 윗내용을 한번 잘 보면은, 자, 여기 네트워크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제가 리로드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자,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요 카운트의 숫자가 어때요? 평문으로 4라고 적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옆에 있는 이 카트에 대한 요 정보도 요거 이제 잘 풀어보면은 요거 뭐랄까? 사람이 볼수 있는 정보입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쿠키를 서버와 웹브라우저가 서로 주고받는 과정에서 누군가가 중간에 감청을 하면 쿠키 값을 볼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쿠키 값은 별로 중요하진 않지만 예를 들면 로그인과 관련된 쿠키라든지 사용자 어떤 중요한 기밀한 사안이 들어있는 쿠키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누군가에 의해서 도청당하면 그 심각한 보안상의 구멍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나 쿠키 같은 경우는 전송하는 과정에서 노출될 수도 있지만 컴퓨터에 이렇게 박혀 있기 때문에 누군가에 의해서 이 쿠키 값을 읽힌다면 그것은 굉장히 심각한 위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쿠키는 여러분이 쿠키를 주고받을 때는 이렇게 이거 지금 우리 HTTP로 통신하고 있는 중이에요. 여기 주소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쵸? 이렇게 HTTPS 방식으로 통신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이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HTTPS라는 통신 방법이 가능하도록 여러 가지 설정들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중간에 누가 저거를 이렇게 감청한다고 하더라도 이해할 수 없는 암호화된 정보가 서버와 클라이언트 사이에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전해지는 거죠. 또 하나, 여기 있는 이 쿠키 값을, 이 쿠키 값 자체를 암호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걸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여기에 보면은 쿠키를 세팅하는 쿠키 파서라는 부분에다가 여러분이 인자를 주는 거예요. 어떤 값을 주는데 아무거나 주시는 거예요. 특수문자도 넣고 뭐 이런 걸 대충 넣는 거죠. 그러면 여기 있는 저 제가 임의로 입력한 아무렇게나 입력한 저 값이 키 값이 됩니다. 자, 키는 열쇠라는 뜻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 여기 쿠키를 구울 때 서버에서 브라우저로 쿠키를 구울 때 암호화를 해서 그 암호화된 정보를 굽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브라우저는 암호화된 상태로 저장을 했다가 서버에 리퀘스트 할때 암호화된 정보를 그대로 보내주면 우리는 이 키값을 이용해서 암호화된 정보를 해석하면 원래 값으로 다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가 키라고 합니다. 열쇠. 암호를 푸는 열쇠라는 뜻인 거죠. 자, 그러면 우선은 카운트 기능부터 암호화를 한번 적용해 볼게요. 자, 현재는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가 여기 있는 키 값을 보게 되면, 지금 저장되어 있는 값이 이렇게 암호화되어 있지 않은 상태거든요. 자, 그러면 카운트로 들어가서, 여기에서 이 쿠키스를 리퀘스트의 쿠키입니다. 브라우저가 리퀘스트 할때 보내준 쿠키를 signed cookies로 바꿉니다. 자, 이렇게 바꿔주시면 사용자의 이 쿠키 값이 암호화가 되어 지금 암호화는 얘는 안 되어 있는 상태예요. 암호화된 쿠키가 전달됐을 때 signed cookies를 통해서 암호가 해독된 키값으로 해독시킨 정보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여기다가 이렇게 쿠키를 구워줄 때도 이 뒤에다가 세 번째 인자로 signed라고 해서 true 값을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정말 그런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리로드를 한번 해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카운트 값이 어디 있나요? 자, 여기에 response headers 즉 웹 브라우저에서 아니죠. 서버에서 응답할 때 전송한 데이터에 카운트 값이 이렇게 있는데 카운트 값이 어때요? 아까와는 다르게 어떤 값인지 모르게 굉장히 복잡한 값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저 값을 우리가 이 key 값으로 풀면은 카운트 값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정상적으로 잘 동작하죠. 하지만 차이가 있다면 쿠키 값이 암호화된 상태로 사용자의 컴퓨터에 저장되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전한 거예요. 훨씬 더요. 아시겠죠? 자, 그럼 나머지 여기 있는 그 카트 부분도 우리가 쿠키와 암호화를 좀 해보면 자, 우선 여기 있는 이 부분은 signed cookies로 바꾸시고 자, 쿠키를 처리하는 부분은 다 signed cookie로 바꾸는 거죠. 그리고 쿠키를 생성하는 부분에다가 여기에다가는 signed를 true로 해서 자, 쿠키를 저장할 때 sign해서 암호화해서 저장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잘 작동하는지 한번 봐야죠. 자, products라고 하고 들어갔을 때 보시는 것처럼 이런 정보인데 클릭하면 하나가 추가가 됐죠. product list로 가서 다시 클릭했을 때 두 개가 됐고 the next web은 1이 됐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쿠키의 값은 암호화된 상태로 보관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해서 쿠키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 이제 쿠키를 이용해서 사용자를 로그인 시키는 것도 가능합니다. 즉 사용자가 로그인을 했을 때 성공하면 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쿠키로 저장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접속할 때는 쿠키 값을 보고 그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해당되는 사용자가 있으면 로그인 되었다라고 간주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여러분이 아무리 암호화를 하고 중간에 HTTPS로 배달 사고를 방지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문제가 일어날지 예측하기가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보,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노출됐을 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디와 비밀번호와 같은 심각한 정보는 절대로 쿠키에 저장하지 않습니다. 다른 대안이 존재합니다. 그 대안에 대한 얘기는 이 다음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